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업팅 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업팅 룰 영어로 돼 있어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 쉽습니다. 자, 근데 요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업팅 룰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공매도 있죠? 공매도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업팅 룰을 이해하려면 공매도가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그거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이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에 조그만 구멍가게인 요 개미 가게에서 사과를 5개씩 1,000원에 팔고 있었대요. 요런 가게들이 좀 많아. 그러면 시장에서 요 사과가 1,000원에 형성이 돼 있었겠죠? 그런데 이 빅마트가,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사과를 5,000개를 500원에 확 시장에다 풀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개미 가게 안 가겠죠. 뭐 사겠어? 다 일로 와서 요싼 사과를 여기서 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 가격은 요 5,000개가 다 팔릴 때까지 500원을 벗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개미 가게는 사과가 썩기 전에 빨리 요거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500원 또는 5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과를 팔 수밖에 없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이 빅마트 대형 기관들이 어떤 주식을 기존의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도 주문을 내버리죠. 그러면 그 가격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요 500원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 있죠? 개미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돈 빌려서 투자하고 그러기 때문에 장시간 이게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싼 가격에 팔던가 아니면 요거보다 더싼 가격으로 팔던가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얘네 이 기관들도 1,000원에 안 팔고 500원에 반값으로 파니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 질문은 언제 했어야 돼? 우리가 공매도를 배우기 이전에 했어야죠. 자, 그러면 이 기관들이 왜 이런 이렇게 높은 가격에 있는 걸 낮은 가격으로 치는지, 이게 바로 공매도의 폐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요 작전 세력이 어떤 주식을 1,000원에 대차거래해서 주식을 빌렸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대량으로 공매도를 확 1,000원인데 700원에 확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마치 빅마트에서 다른 데는 다 5개씩 팔고 있는데 얘네들이 5,000개의 물량이 딱 나오니까 가격이 500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대량으로 쳐버리면 가격이 일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미들도 주식이 떨어지네 하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돈 빌려서 투자한 개미들 그 계속 주식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자 부담까지 하는 우리 돈 빌려서 투자하니까 개미들도 할수 없이 팔아. 그러면 얘네들이 공매도 해가지고 가뜩이나 주식 떨어지는데 매도잖아요, 매도. 우리 저번 시간에 수요 공급에서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개미들까지 덩달아서 같이 매도해. 그러니까 700원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요 작전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요싼 가격에 이제 요 1,000원에 빌렸지만 이제 700원 또는 그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 사서 다시 갚잖아요. 이거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 그렇지. 숏 커버링을 하면서 이제 공매도 친 다음에 가격 떨어졌으니까 이익을 보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공매도의 폐해란 말이에요. 제가 현실에서 약간 벗어나게 과장된 그런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 개미들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런 작전 세력에 이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너무 이거 취약한데라고 해서 만든 게 오늘 배울 뭐다? 요 업틱 룰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업틱 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매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자, 요거를 좀 원래 용어가 보통 한 요런 식으로 약간 좀 까다롭게 나옵니다. 보세요. 공매도할 때 바로 현재 가격보다 높은 호가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인데, 자, 여기에 있는 요 틱이 바로 요 호가의 최소 단위예요. 선생님, 호가는 뭐고
요 호가의 최소 단위는 뭐죠? 자, 요거를 알아야지 옵틱 룰을 이해를 하는데, 자, 볼게요. 자, 호가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틱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주식의 가격이 현재 1,000원 미만이라면 얘네의 최소 단위는 1원인데, 근데 이 주가가, 어떤 주식의 주가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일 때 틱, 즉 호가의 최소 단위가 5원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어떤 주식이 2,000원이 있어. 2,000원이에요, 현재. 주식 가격이 2,000원이면 5,000원하고 1,000원 사이에 들어가죠? 그럼 얘네들의 틱이 5원이란 소리는 2,000원짜리 주식을 만약에 네가 사거나 팔고 싶을 때 2,005원. 자, 여기 최소 단위가 5원이라 그랬죠? 아니면 여기에서 5원 뺀 1,995원. 요렇게 최소 단위만큼 붙여서 팔거나 빼서 팔아야지. 여기서 가령 2,003원에 팔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최소 단위는 5. 틱이 5원이기 때문에 3원 더 붙여서, 2원 더 붙여서 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있는 틱은 10원이죠. 좀 봐봐요. 그러면 6,5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6,500원짜리 주식이 있으면 이거에 틱은 10원이니까 요거를 사거나 팔고 싶으면 플러스 최소 10원은 붙여 팔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최소 10원은 빼고 사고 팔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요 틱의 적입니다. 아셨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 그 일반인들은 업틱 룰 약간 어렵잖아요. 그거보다 이 틱의 개념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 틱의 개념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업틱 룰이란 건 뭐냐면, 현재, 자, 저 봐봐요. 빌린 주식은, 즉 이제 빌린 주식 파는 공매도 할 때는 현재 시장 가격 이하로 매도할 수 없다. 이 말은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게 매도해야 되는데 얼만큼 높아야 되냐면, 자, 그러니까 요게 업이니까 높게죠. 얼만큼? 최소한 현재 가격보다 한 틱이라도 높게,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게, 공매도를 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업틱이지. 업, 뭐보다? 현재 가격보다는 한 틱, 하나의 최소 호가 단위보다는 높게 해야 됐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볼까요? 아까 전에 요 작전 세력들 있죠? 지금 1,000원에 주식을 빌렸는데 현재 가격이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700원에 대량으로 공매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현재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은 얘네 얼마에 팔아야 돼? 최소한 1,000원보다 한 틱 높은 1,005원에서 팔아야지. 여기 아까 1,000원에서 그 있어요.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5,000원 사이가 틱이 5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00원에 파는 거는 고사하고 현재 가격보다 하나라도 높은 1,005원에 팔아야지. 요렇게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공매도의 폐해를 막기 위한, 억지로 이렇게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업틱 룰입니다. 근데 요 업틱 룰이 있는데 요것도 이거를 또 이 기관들이 요거를 또 빠져나가서 이렇게 조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그 업틱 룰이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는 거거든요. 막 친구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주식 얘기하다가 보면 공매도 얘기 꼭 나오면서 욕하게 돼 있어. 그래서 공매도 막 어쩌고 하면 딱 여러분들이, 야, 그래도 업틱 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 아, 물론 아, 뭐 좀 완전하지는 않지만 업틱 룰이라는 게 있어서 예전보단 많이 좀 좋아졌어.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 그냥 도망가요. 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지식이 드러나니까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화제를 딴 데로 돌리던가. 이렇게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뭐 공매도, 뭐 대차거래, 대주거래, 쇼커버링, 그 다음에 오늘 업틱룰까지 배웠는데 이게 이제 이 공매도하고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무지하게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